여기 합격을 하는데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? 합격하는데 전제 조건은 성실성이에요. 제가 볼 때 수험을 관찰했을 때 성실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근데 합격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복기, 근성 필요해요. 한 문제거든요. 한 문제?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과목당 한 문제 그렇게 어렵나요? 한 과목당 한 문제면 평균 몇 점이 달라져요? 5점이 달라져요. 평균 5점 차이 석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. 그 한 문제가 뭐에 좌우될까요? 이 근성이에요. 꼭 합격하겠다. 내가 꼭 합격하고 해야 말겠다. 이런 다짐.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아 오늘 뭐 한 문제 틀렸으면 잘한 거지 뭐 95점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왜 틀렸을까? 다음에 꼭 다 맞춰야지. 그래서 여러분 승부욕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꼭 합격하게 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3등말이 되면 안 되는 우리 수험생들 중에 그동안에 마무리를 잘 못한 수험생들이 많아요. 저한테 상담받는 수험생들 보면 선생님 저는 그 예전에 수학능력시험 할 때도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마지막에 너무 안 좋았어요.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. 저는 꼭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. 한 번은.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? 지금 읽는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정리한 것들이 나중에 결국 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런 여러분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그 합격의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여러분 절대 커트라인 보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.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커트라인 맞출 수 있겠지. 커트라인은 아주 운이 좋아야 합격하는 거예요. 시험이라는 건 떨어질 수 없도록 준비하는 겁니다. 떨어질 수 없도록. 여러분 보고 여러분 복습하고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치면 또 틀리죠. 틀린 문제들이 나오죠. 여러 번 보고 또 봤는데도 그걸 또 틀려요. 그걸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절실하게 봐야죠.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래야 한 문제 남들보다 더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. 공부하면서 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복하다고 불릴 만큼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. 그 합격하는 친구들의 이제 대체적인 공통점이에요. 이제 어떤 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절실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. 눈빛.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지. 눈빛만 보고도 아, 이 친구가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험에 임하고 있구나. 이제 이걸 느낄 수가 있기도 하고요.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맞춰 나가겠다. 나 맞을 수 있다. 이런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한계를 짓는 이제 학생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이 과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나는 좀 이거 좀 어렵겠는데 아 내가 이것까지는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조금 포기를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. 기출 문제나 기본서 같은 경우에도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중간중간 하다 보면 이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생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. 그러면 그걸 딱 맞닥뜨렸을 때 자 누군가는 그걸 뿌득뿌득 외우고 뿌득뿌득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아 나중에 뭐 시험 닥쳐가지고 뭐 그때서야 하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누가 더 바람직한 그 이제 방법일까요? 당연하죠. 결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까먹더라도 또 외우는 거고 또 외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뭐 안 된다. 뭐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암기로라도 이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그 이 한계를 짓게 되면은 순간순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. 너무 많아지니까 한계를 짓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. 자존심 있잖아요. 자존심 다 있잖아. 수험생으로서 자존심.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이 뭐 오만함이 되면은 안 되겠지만 자존감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. 아 내가 이것도 못 해내겠어? 옆에 있는 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한계를 짓지 말고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수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고 본인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죠? 만약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 내 탓이에요. 내 탓.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것도 내 탓이에요. 이제 내가 오로지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이제 그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그 나오게 되는 거니까 다 내 탓이라는 거죠. 그래서